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한낮에는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유의해주시고요. 자외선 지수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으니 햇볕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도 한낮에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아 선선한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30도를 넘어서는 곳도 많아서 덥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외선 지수도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모자나 양산 챙겨주시고요.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겠습니다. 경상권과 강원 중부 동해안, 강원 남부, 충북 중남부를 중심으로 많이 건조하겠으니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한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덥다 보니 아침 저녁에도 한여름 차림으로 있다가는 감기 걸리기 쉬운 요즘입니다.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